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홈처치 주일 예배 온라인 라이브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예수의 흘린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없어졌음을 믿고 믿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건 도둑입니다. 강도요, 도둑이. 우리의 소중한 영생을 훔쳐가려는 도둑이에요. 여러분의 영생은 중요합니다. 그 영생을 심판하시고 선택하시고 영생과 함께 우리가 보내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혜선 선생님 나오셔서 또 기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예수님께 나가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까불지마 사탄아 이 책 많이들 보셨고 또 독후감도 하셨는데 이기들도 이제 독후감 내셔야 되고요. 이기들은 다 내셨고 이 책은 한국에서 사실 수 있어요. 원래는 아마존에서 사실 수 있는데 아마존.com에 들어가면 영어로 주문하셔야 되니까 우리 유튜브 가족들 중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이제 뒤에 있는 나중에 전화번호 광고란에 나오니까 전도자님한테 전화하시면 한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영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지지가 되는 그죠? 읽으신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소위 뭐라 그럴까 증거가 영적으로도 되고 또 과학적으로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또 우리의 상처 치유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가격은 23,000원이고요. 요즘에 저희가 여리고 성사역을 주님께서 거의 매일 시키셔서 어떨 때는 이제 주일 전에도 시키세요. 사실은 뭐 매일매일이 주일이니까 근데 제가 전에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병사님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안 드렸거든요. 왜냐면 쉬러 가는 거니까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흑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흑암 안 밟았던 데를 가니까 흑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지 않았던 곳을 처음 갔는데 너무너무 흑암이 센 거예요. 그래갖고 네 타고 단체방에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그냥 쉬러 간 건데
사역하러 간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흥합이 걸려 쎄쎄 했더니 야 니네 매일매일이 사역인 거 몰라? 너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사역하는 날이야.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하는 날이야. 매 순간 매 순간이 너희들은 군사야. 아 그럼 우리 저희는 언제 쉬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흑암에서 풀려나고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그게 너희들의 평강이고 쉼이야. 그건 너희들이 정말 몇 천억짜리 아파트 건물을 몇백 개, 몇천 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행복한 거야. 그게 진짜 평강이야. 그래서 하루는 딱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저희가 사역한 거 어땠나요? 혹시 저희가 사역 잘못했나요? 여러분 성사역으로서 막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딱 이너힐링 할 때처럼 입신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영적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저하고 필요명상하고 우리 내면 치유할 때 이너힐링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치유 많이 받죠. 성령님이 터치하신다. 그때처럼 딱 영안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소위 입신해서 보여주시는데 저하고 필요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날개 큰 천사들이 막 여기 군데군데 있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있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지금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 동성연애의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 또 탐심의 영, 갬블 중독의 영 그리고 막 세상을 사랑하는 영, 교만의 영 그리고 이슬람 종교형,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귀신들이 있잖아요, 악령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꼬리가 이렇게 박쥐처럼 이렇게 길어가지고 얼굴은 있는데 약간 박쥐와 동물을 합한 것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날개가 있고 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모습을 한 악령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사람 옆에. 그러니까 우리 막 흑암 꺾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하고 막 있는데 제가 필요한 목사님한테 어떤 그 이슬람 종교인 사람 중동 사람의 흑암을 막 꺾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언이 이 사람의 역사는 종교 악령, 우상 숭배의 악령과 동성연애 악령과 음란의 악령과 혼돈의 악령, 미혹 악령은 성령을 불러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나아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 주님 보여주시면서 그 귀신 같은 그죠? 악마 같은 그 악령이 그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들은 막 군데군데 있으면서 막 그 옆에 붙어 있는 흑암 세력하고 싸우는 걸 보여주시고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박쥐 같이 생긴 그 악령이 그 남자한테 야 얘네 빨리 가라 그래 얘네 빨리 내쫓아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막 내쫓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야. 결국에 삥 하고 가는데 신기한 게 아 이곳에 이슬람 악령이 많구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무슨 나는 멕시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중동 사람이었어 보니까 요즘 이게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기 힘든 사람들 보니까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이야. 오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이 여기 많구나. 그 언어를 쓰더라고요. 막 그날은 엄청 꺾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티, 이 도시의 역사는 이슬람 종교 악령은 성령불로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가지 말고 계속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동성년의 악령과 꺾었는데 다음날 배 목사님은 이슬람 종교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친구가 됐어. 만나게 하시고 또 저하고 필요 목사님한테는 중국계 한국 분인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자기 여자친구랑 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사친이라는 얘기인가 한국말로 여자 사람 친구랑 왔다라는 건가 그 여자분이 들어보니까 자꾸 my girlfriend, girlfriend 그러니까 아 이 본인이 그죠? 동성연애자구나. 그래서 여자친구랑 왔다 그러는 거구나. 영어의 girlfriend 아니면 그냥 female friend 이러면 되거든요. 여성친구.
그 동성연애 악령과 이슬람 종교 악령을 막 꺾었더니 다음 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련된 사람들을 또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어제 배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여보 기억나? 자기랑 나랑 그랬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맨 처음 했던 게,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그걸 하나 주셨고, 요즘 주시는 거는 뭐냐면, 보는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강조하시는 게, 여리고성 사역을 통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주신 내쫓는 기도를 하니까, 어제 밥 먹는데 주님이 뭘 딱 깨우치게 하시냐면, 내가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있었을 때 나도 보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했겠니 안 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죠?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아마람이구나, 아마람이구나, 그냥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속으로 기도하셨겠죠. 그죠? 저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또, 그죠? 거기에 관련된 흑암 세력도 예수 또 쫓아내 주시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셨겠죠. 치유도 해 주시고. 아,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심신은 고단할지 몰라도, 우리가 영육간은 고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고, 거기에 기도를 올리면 관련된 영혼들을 바로 그냥 다음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새신랑 새신부 보고 하라고 해서 화성 조기장님의 보고합니다. 새신랑 새신부? 요번에 제가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새신부 미자 전도자님 웨딩드레스하고 티아라 왕관하고 면사봉, 이거 뭐지? 메일 있잖아요. 그냥 제가 골랐는데 어떠시냐고, 마음에 드시냐고 몇 개 해드리니까 마음에 드신다고. 그래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에서 웨딩드레스, 왕관, 면사봉 쏩니다. 결혼 선물로 쏩니다. 고르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왕관도 내가 고르면서, 아, 이 디자인이 미자 전도자님한테 너무 어울리겠다 하면서 정말 내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골랐어요. 새벽에 밤새서 막 고르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이 왕관, 이 디자인이 우리 미자한테 어울린다. 미자는 야리야리한 면이 있으면서 은근히 여성적인 게 많다 사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네,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여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여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원래는 소녀 같은 스타일인데 환경이 우리를 세게 만들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얌전한 애였어요. 온순한 애였거든요. 오늘은 간증 집회 19번째니까 오늘 간증 집회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경옥 전도자님 나 봤어요. 나 얌전한 거 말 없었어 했더니, 아,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죠. 이거 화면이 커서 다 보여요. 지금 우리 지연조교하고 강연조교는 웃는데 막 참는 거야. 뭐 말도 안 돼. 근데 나 참는 거 같아. 제가 배모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나 원래 굉장히 얌전한 애였어. 나 말도 없고 온순한 애였다. 그랬더니요, 배우사님 저 이렇게 째려봐요. 째려봐요. 저도 원래 그랬는데, 제가 주의종 되고 나서 특히 한국 가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했을 때 약간 공산주의 따르는 사람들하고 좀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굉장히 거칠어졌었어요. 옛날 거 집회한 거 보면 굉장히 거칠다고 느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분위기가, 응? 남침당 걸 알리러 청와대 갔더니, 어떤 비서실장님 만나러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안내 드릴게 하더니 백차 태워갖고 내쫓고 막 이러더라고요. 응?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바다 위에 맨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한국은 여기 밑에가 다 뚫렸어요. 다 뚫렸다니까 남자 땅굴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보호 아래 사시는 거라니까. 저 얘기했죠? 우리 집회할 때마다 그죠? 남친 저기 뭐야 그 독침 갖고 따라다녔다고 중복들이.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해산 홍해선 전도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 저보다도 오랫동안 남집 땅굴 알리신 목사님이 한국의 그 회개기도 그죠? 인도하시는 미츠바 성에 인도하시는 뭐죠? 김 예? 어떤 목사 이름이 못 들었어? 까먹었는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도 저한테 오신 거예요. 간절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독침 마실 뻔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집회 다 끝나고 갈 때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홍해선 전도사님 한국에 회개 불꽃을 피워주고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날 바로 전날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한국 회개를 위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는 33번 영성 세미나까지는 더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친구한테 전화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역사를 바꾼다.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의 사후의 세계, 그죠? 내세, 누구는 지옥에, 누구는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상달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 안 한 사람의 기도는 파워가 없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본 모습을 많이 바뀌겠어요. 아까 우리 이번에 새 신부 그 웨딩드레스하고 왕관 고르면서 주님이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디자인이 우리 미자한테 어울려. 원래 미자는 여성스러운 그냥 아름다운 처녀야 원래. 근데 그냥 환경이 그냥 그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고추 농사도 그 땅에다가 하는 거 다 또 끝내셨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곁으로 가면 남자분들도 본 모습의 성품대로 우리 여자들도 본 모습대로 순수한 그냥 이쁜 처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억세지 않아요. 억세지지. 우리 진혜 전도사님. 그다. 그래, 나도 원래는, 목소리 크지 않다, 아이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이가. 그죠? 남자분들도 열심히 돈 벌고 하시느라고 얼마나 사회에서 힘들었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예수님이 모든 상처를 다 아시고,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아찔했던 그 인생의 순간들을 또 다 아시고 그냥 예수님 만나면요 다 치유가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알아요. 알았다 오바. 그냥 딱 만나면 알았다 오바. 그냥 그게 동시에 돼요. 소통이. 그냥 알았다 오바야. 알았다. 내가 다 알아. 누구 또 참소 안 해도 돼. 내 신랑이 얼마나 힘들겠었는데요. 지구상에서요 주님.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 그냥 다 알았어. 다 알고 있어. 만났는데 그냥 다 알고 있어. 주님. 제일 잘 통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응? 기도를 하면 바로 다음날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저께 그 중국계 한국인 영어 하시는 분인데 그 여자분이 동성애자구나 그걸 알고 굉장히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이 있어서 남자에 대한 미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원수가 건드려가지고 동성애자가 된 거야.
남자는 싫어 뭐 이렇게 되면서 속이는 거지, 미혹하는 거지. 그래서 용서를 해야 우리가 공격을 안 받아요. 용서를 그래서 해야 돼요. 뭐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이번에 혜원 전도자님 3기하고 우리 혜린 전도자님 이사했죠? 또 기도의 집으로 만드세요. 응? 주님이 두 분 얼마나 이뻐하시면 그렇게 기도단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주셨어요. 그죠? 예, 회사랑도 바꿨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실 지금 이건 시작도 아니다. 사역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의 파워가 더 세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침묵 막측한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거는 시작도 아니다.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 못하게 하죠. 우리 이성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그거는 원수의 꼬실리제이션,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에 순종 못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원수가. 그거는 원수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왜?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 해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르면 선물을 받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했던 그 뭔가가 있죠?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의 선물은 여러분이 기도 그냥 요만큼 했는데 기도 그냥 조금 요만큼 했는데 그냥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제발 내 딸, 내 아들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먼저 하면 여러분의 직계가족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나 상처도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배부사님이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 가족이 뒤에 묶이지 말아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하늘나라의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 우리 창숙 전도자님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무슨 미스코리아 뭐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는 줄 알았어.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또 세상에 너무 예쁘시다. 그죠 목사님? 세상에 우리 글로벌 전치 가족들 중에서 온라인 가족들 중에서 약간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들 이너힐링 하고 싶으면 이너힐링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저하고 페로바 목사님한테. 근데 목소리가 저하고 이너힐링 하다가 얼굴은 안 보더라도 목소리가 들리면 혹시라도 제가 녹음할까 걱정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전화할 때, 그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전화 있었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목소리가 변형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요즘도 있나요? 그 버튼이?
옛날엔 있었는데 카톡 버튼 목소리 이렇게 변형되는 거 누르면 있죠? 다람쥐 목소리 같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전 전달하는 거예요. 본인이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하고 필요방송하고 이너링 하는 게 좀 꺼리 끼시면 그렇게 목소리 변형해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이너링 하면 그 비밀 보장은 하지만 그래도 못 믿어오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너링 신청하는 걸 하세요. 왜냐면 그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싶으셔서 그러시대요, 주님. 자,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쌓아온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관이 바벨탑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면서 확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언기도 달라고, 좀 방언 은사 달라고 좀 더 간절히 해주셔야 돼요. 나 방언 은사 안 주신다, 일 안 할래, 뭐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왜냐면 방언으로 하면 참 쉬워요, 사역 나갔을 때도. 응? 알았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알았죠? 우리 또 전도자들 1기, 2기, 3기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들도. 자,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난가라발랄라카르바이레기레비엄마라바쌍가라바오도도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우리 모두 영원이니까 가게 내려오는 모든 센터 메시들은 승여 불러 들려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마가 소명하느라 아라보 랄라까라보 이레기리비 야마라바산나라바 운나가라보 이엄마세 예수 있으면 여우사까라 비판의 영과 오샤까라바 정죄의 영과 이엄마라바사까라바 교만의 영과 종교의 영과 이라가라보 운나가라보 오샤까라바 은난의 영과 이라가라보 또또따따 탐심의 영과 가야나가라보 오소도 돈을 사랑하는 영과 이샤까라바 이때까라바 속까라바 안목의 정욕의 영과 아야나가라바 랄라까라바 게으름의 영과 이샤까라바 랄라까라바 이레기리비 의심의 영과 아싸카르바 또또 불신의 영과 이레가르바 연마르바 사카르바 과거 집착의 영과 가르만나가르바 랄라가르바 이레기리비 연마르바 샹가르바 또또 낙태의 영과 살인의 영과 아야나가르바 이레기리비 마약 중독의 영과 이시카르바 오소소 술 중독의 영과 가르반나가르바 연마르바 사카르바 담배 중독의 영과 연마르바 올라가르바 연마르바 상가르바 아라라라라 호올랄라가르바 이레기리비 연마르바 샤카르바 살인의 영과 가르바나가르바 도둑질의 영과 이색가르바 거짓말의 영과 영마르바 상가르바 온나가르바 라라라 호쇼쇼 호쇼쇼 미혹의 영과 동성년의 영과 이색가르바 랄라가르바 이슬람 종교의 영과 아야나가르바 오석가르바 오소소 오소소 불교의 미혹의 영과 아야나가르바 온나가르바 오석가르바 영마르바 사가르바 소소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불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심하고 생명하느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랄라테라보 이레기리비 연마하라바 사테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오사카라바 오뚜뚜 아야나가라바 오소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은 성령 불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심하고 생명하느라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했던 회개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속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회개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저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랬던 회개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아는 사람들 또는 우리에게 헌담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회개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만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소서. 알라비오리오리오리오로 성령이여 오소서.
아야나가라보토토 대구와 우석으로 부산과 이석가라보 오소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와 아야나가라보 랄라가라보 이르기리비 염마라보 오삼마가 염마하라라라라 우르르르르 우르르르르 도구와 아야나가라보 랄라가라보 이르기리비 염마하라바 샤샤샤 오사사사사 이르가라보 오소서 성남시와 이석가라보 랄라가라보 가라보 가라보 오소서 수원과 아야나가라보도 용인과 이석가라보 랄라가라보 우석으로보 대한민국 가비국과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탐해신다 지금 불러불러 대제사 지옥으로 내가 상가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글로벌 자체 라이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강원도와 강원도와 이시카라바 랄라카라바 예리기리비 영마라바 산다라바 오소서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셔가라바 주님께 나아갈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역사하는 모든 사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경 블루블루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간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예라가라바 영마사라바 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오사카라바 오토도 동성년의 자들과 아야나가 고아들과 과부들과 예라가라바 영마라바 샤카라바 오소서 우울증명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자살령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가야나가라바 내가 참 못 자는 사람들과 연마라바 샤카라바 용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아라라라라 오르르르르 오르르르르 오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과 가야나가라바 마약 중독의 사람들과 이시카라바 갬벌 중독의 사람들과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이시카라바 오소서 질투의 영에 오소서 눌려있는 사람들과 아야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예레기리비 연마사라바 우상숭배에 눌려있는 사람들과 아야나가라바 온나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과 오시카라바 랄라가라바 이시카라바 연마라바 산나라바 내가라고 오셔서 혼돈의 영에 쌓여있는 사람들과 아야나가라고 오셔서 성령이 없다고 보석가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 라가라고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역사는 모든 사탄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알라가라고 랄라가라고 오셔가라고 영마가라고 상가라고 오소소소소 랄라가라고 예레기라고 영마세 예수님의 오석가라고 교만의 영원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간다가라고 예레기라고 영마세라고 쇼가라고 예수님의 오석가라고 오소서 탐심의 영과 교만의 영원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아야나가라고 랄라가라고 예레기라고 영마세 예수님의 오석가라고 불순종의 영원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예수님의 오석가라고 도둑질의 영원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아야나가라고 랄라가라고 이시카라고 영마세 예수님의 오석가라고 비판의 영과 정죄의 영과 아야나가라고 랄라가라고 오소소 종교의 영령 악령은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아야나가라고 랄라가라고 예레기라고 영마세 예수님의 오석가라고 오소소 울증의 영과 과거 집착의 영원 성경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아야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이에르가라바 영마세 예수님의 오석 음란의 영어 성경 블루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아야나가라바 랄라가라바 가라바 예수님의 오석가라바 욕하는 영어 성경 블루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이에르가라바 영마라바 사가라바 오소소소소 아레레레레 호르르르르 호르르르르 호르르 예수님의 간사함의 영어 성경 블루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망가라바 난나라바 상가라바 예수님의 혈계의 영어 짜증의 영어 성경 블루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아야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이시아가라바 영 예수님의 의심의 영원 성경 블루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아야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이에르기레베 영마라바 상가라바 주요 랄라가라바 이에르기레베 영마세세세세 예수님의 오석과 글로벌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이름 성경 블루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예수께서 보혈을 아버지 오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며 아야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이에르기레베 영마라바 상가라바 오소서 예수님의 오석 글로벌 전체 예배당과 아야나가라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석가라바 지옥교회들의 오석가라바 오소서 그 지역 역사는 그 집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블로블로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가슴에 하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내쫓고 예라가라바 한나가라바 예라가라바 오쇼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알라가라바 온난나 한나나 오쇼쇼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가가 오가가가 하다다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야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오쇼쇼 오쇼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타락하여 예라가라바 오또또또또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오소서 오소서 타락한 종들과 아야나가라고 또또 수많은 타락한 자들이 있을 때에 아야나가라고 또또또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예라가라고 또또또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알라하라바다가라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영혼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야나가라고 나나나나 하나님께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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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우시며 예라가라고 한나가라고 또또 또한 동시에 너희들의 기도를 후문대 하심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라. 예라가라바 나가라바다 기도하라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이시에게르베 이따가라바 오또또 너희들이 해야 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예라가라바 오또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창조한 것처럼 아싸가라바 오따가라바 오시아가라바 오또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얀나가라바 오또또 그래서 기도하라 아라라라라 오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너희들은 이제 더더더 깊은 기도들을 하게 될 것이며 아싸가라바 오또또 내가 글로바 훔쳤지에 오싸가라바 오또또 마음이 깨끗하고 이시아가라바 오또또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아얀나가라바 오또또 순수한 사람들 그들을 용서로 쓸 것이다 아라아싸가라바 오또또 나는 오쇼가라바 오또또 글로바 훔쳤지에 단임 목사인 올라할라할라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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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르베 목사와 이시아가라바 오또또 오소소 오소소 그와 함께 사역하는 홍해서 선교사를 사랑한다 아라라라라 호르르르 호르르 왜냐면 그들은 힘들어도 이시아가라바 오또또 결국에는 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기 때문이니라 난가라바 나가라바 오또또 내가 글로바 훔쳤지에 있는 보석들을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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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언젠가 드러나게 할 것인데 예라가라바 온난나 혼란나 너희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라카라바 한나가라바 오시아가라바 오또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영혼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 올리는 마음과 아야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오시아가라바 오또또 진심으로 더더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아가라바 한나가라바 혼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오시아가라바 오또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라라라라 호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오소코라바 오또또 나의 계획이 더더더 빨리 또한 오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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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눈에 드러나게 드러날 것이다. 아바야 마라바타카라바 너희들은 이제 남의 눈들을 의식하지 말라. 아싸카라바 오또또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아싸카라바 오따카라바 오또또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너희들은 의식하라. 아샤카라바 오또또 너희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라. 아샤카라바 오또또 내가 성물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에라가라바 혼명으로 벗었소서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야나가라바 오또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도 한 점도 없어지지 아니하시며 아야나가라바 오또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맞다라고 진심으로 알라 하라바따가라바 인생으로 오소소 이해하며 인생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알라 하라바사카라바 오또또 내가 앞으로 보여줄 축복의 선물들이 있나니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오또또 너희가 더더더 나와 친해지고 예라가라바 소소 나와 더더 가까워지며 가라반다 하라바사카라바 나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되고 샤샤샤 오쇼쇼 오쇼쇼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점점점 되갈 때에
예라가라 헛다카라고 오소서 내가 문을 커다랗게 열리라 예라가라고 오소서 오소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피르메 목사님께서 먼저 전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데요 오늘은 또 간증 집회이기 때문에요 19번째 간증 시간입니다. 네. 네, 사랑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주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욕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르며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의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주시면서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 군대의 백부장, 그 좀 지위가 높은 장군, 소대장, 이런 이제 오피서, 장교죠, 장교. 장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탈리아에서 유대를 좀 파견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 지방을 지금 군대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유대인이 믿는 자기의 속국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이분이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국이면 그 나라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막 억압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게 구제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게 이제 pity, mercy, 궁유를 가졌다고 해요. 궁유를. 그래서 구제를 해서 단순히 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궁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그냥 무의미할 것 같고 누가 이거 알아주나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쌓여요. 그리고 내 마음이 누가 변하느냐,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데 뭐 근데 자꾸 이제 기도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황금 추수기인데 저 사람 내가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고 곧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을 건데 저 사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또 저렇게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노숙인으로 살면서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지옥 가면 얼마나 저 사람 힘들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옥의 형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 형벌을 그냥 몇 대 맞고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주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어.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은 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자,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밋밋하게 기도를 하다가도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다 보면 그냥 뭐 처음에는 밋밋하고 내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나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구제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식민지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보는 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거를 다 기억하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이제 신물이 난다. 그런 기도 이제 올리지 마라. 넌 복의 근원이고 넌 잘된 거 네가 믿으면 그 기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뭐냐?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천하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천군천사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야, 기도 접수됐어. 그냥 가 싸워라. 저 영혼 구해라.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쓰시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꼭 일을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기도. 이날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주신 거. 우리가 그냥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말하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이제 시작해보면 이제 나를 경험할 거다. 하나님을 경험할 거다. 이제 그런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멜레를 통해서 아니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멜레가 그 기도하고 했던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 이제 성경에 먹지 말라고 기록한 동물들, 새들, 그 어디 나와요? 신명기 14장. 신명기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14장. 식사.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지 말라. 식사할 생각하시면 돼요. 14장에 신명기 14장에 다 그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걸 지킨 거예요. 부정한 짐승 안 먹고 먹어도 되는 것만 먹고 딱 지키고 왔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세 번이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 또 먹으라고 그러시나요? 그럼 먹어라.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 자,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주님이 전도사역을 문을 여시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명령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분명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경우가 있네? 진짜예요?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제 옛날에 어떤 이제 깡패 집단 조폭 집단 LA에서 거기도 이제 조폭 집단이 있는데 중간 보수를 하시는 동생들이 이제 형님 하는 동생들이 많이 있어. 중간 보수신데 여태 연결이 됐어. 갔는데 연결이 됐어.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저희는 뭐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전도하는데. 어디 빵 터졌어?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딱 면담을 하면서 1대1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담배를 하나 담뱃갑을 탁 던지더라고요. 그 라이터를 탁 줘요. 그래서 한번 이제 펴보라 이거예요. 주님한테 기도를 해서 주님 어떡하죠? 주님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빠삐용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빠삐용이라는 스티브 맥킨 돌아가신 스티브 맥킨 주연의 더스틴 허프만하고 빠삐용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서 어떤 문둥이가 피던 시가를 스티브 맥킨한테 탁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문둥이한테만 이 텀을 탈출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스티브 맥킨이 시가를 딱 받아피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놀랐어요. 끊었던 담배를 그 사람 앞에서 제가 한 대 폈어요. 막 오랜만에 피니까 막 빙빙 돌고 막 기침도 나오고 그러고 쳤고 한 대 피고 그냥 그 사람 위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 거 알, 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인 거 알았는데도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본 거더라고요. 그분이 마음을 열고 지금은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지금 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집단에서도 다 나오시고 기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면서 하여간 뭐 그 연결된 뭐 비즈니스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끊게 해주셨어. 밑에서 뭐 사고 치게 되고 뭐 밑에 애들이 하여간 뭐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비즈니스 딱딱 정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연결된 비즈니스들을 그러면서 새 삶을 살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 현장을 뛰면서 놀란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레즈비언이었는데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그들과 함께 낮아져요. 그냥 그들을 마음을 들어주고 처음부터 전도하려면 뭐 시도 안 먹혀요. 빌드업 릴레이션십 그들과 함께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전도 현장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한다 그러시죠. 옛날에 저희가 순천에서 이제 교회를 했었는데 살기는 부천에 살고 매주 순천에 가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그런데 주님이 순천 이제 순천에서 이제 전도를 한다. 전도 집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있던 제자들이 다 왔어요. 순천교회로. 와서 이제 그날은 이제 전도하는 날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제 그 타운을 이제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도한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인사하고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공산우 교수님한테는 그냥 평소에 전도하듯이 계속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흑암 꺾고 지나가는 사람들 기도해 주고 말 한마디를 안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니 전도 나왔으면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홍성찬 교수님, 배 목사님 먼저 나가서 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안고 그냥 평상시 마실 다니듯이 동네를 그냥 삥 돌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전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잘 거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게 어렵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쫓아가려면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들으시거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조용히 흑암 꺾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삶이 망가진 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그것을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고 막아주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막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을 끊어주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세워주고 그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네가 계속 영적으로 돌고, LA 가서는 제가 처음 갔는데 막 LA 폭동 나 있고 막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막 갱들끼리 막 총 쏘고, 앞에서, 눈앞에서 막 총 맞고 피 흘리고 막 뛰어가는, 그래서 난 이게 영화에서나 봤지. 이게 실제로 LA 거리 나왔더니 완전히, 뭐, 저녁 때는 걸어 다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낮에, 대낮에도 지금 총 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92년에 갔을 때. 아직도 그냥 복구가 안 됐어요. 그냥 사이고 뭐 폭동 나가지고. 그랬을 때인데, 기도를 했어요. 다니면서, 저녁 때 걸어 다니면서. 흑암을 밟고. 동네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저녁에 산책을 하기 시작. 흑암이 꺾이니까 동네가 변해요. LA 밤거리를 걷는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LA에 저녁에 나가는 것도 오렌지 카운티라고 좀 잘 사는 동네에서는 나가면 어떻게 저녁 때 LA 가면 어떻게 총 맞으려고 이런 게 이제 일상 대화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LA 뭐 가는 걸 무서워하는 정도인데 거기서 그냥 저녁길을 저녁 밤에 막 걷고 기도했더니요 LA가 변했어요. 그 동네 밟고 기도했던 산책하면서 밟고 그 했던 그 길들이 천군 천사로 막 지켜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기도가 지금 전도학 간증학 계속 보면서. 그 하나님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들에게 불쌍한 마음 갖는 거, 저 사람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지금 앞에서 너무 잘난 체하고 있는 것처럼 해도 속에는 얼마나 지금 공허하고 불안해할까. 내세에 대한 당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죽어봐야 알지. 아, 난 갈 수 있어. 천국 어떻게 가요? 죄가 없어요, 과연. 당신 죄 없으세요? 죄 하나도 없으세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어? 사또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본자 한번 치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그러면 다 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내가 죄 있는 걸 다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값싼 거가 아니거든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 기도만 해주고 주님이 열어주신 사람한테 딱 비싼 포장사. 나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밭에 숨긴 보화 같아. 딱 열어보고 와 보화 노다지를 발견했어. 황무지에서 그리고 딱 덮어놓고 그때부터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말을 이게 야 우리 집에 노다지 있다 이 얘기를 막 해요. 다니면서
그런 사람 없잖아. 다 갖고 있다가 진짜 이 마음 맞고 이제 때가 맞아서 우리 집에 글쎄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전도할 때와 시간을 주세요. 계속 그동안 우리는 밑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할 테지만 다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계속 지금 여러분 하듯이 계속 지금 그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사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저 사람 지옥까지 안 가고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탁탁탁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와요. 아, 이게 하나님 더 보내주신 거구나. 더 기도하게 돼요. 저 사람 꼭 참을 거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길을 너무 좋아하시고 현 삶의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 일에 모든 관련된 것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이 미국에서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이 증거가 얼마나 큰 증거인지 몰라요. 그리고 글로벌 홈처치는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 선교비로, 사람 살리는 일로 쓰게 하세요. 뭐 이렇게 채워놓진 않아. 예, 주님이 그냥 쓰래요. 쓰래. 그러면 또 채워주시고. 걱정하지 말래요. 마음껏 그냥 쓰래. 영혼 살리는 일에 그냥 쓰래. 그러면 또 채워주세요. 저축이 없어. 계속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 하는 거야. 떨어지면 또 채워주세요. 이게 그 엘리야의 과부의 기름통 사럽대 과부 예, 그 항상 채워주시. 다 썼는데 또 채워주시. 이게 저희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성교하시고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징조를 앞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한번 자신을 던져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뭐 할까요? 여쭤보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세요. 직장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기도 접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 가진 그게 구제예요. 원문에 보면 그 구제가 그냥 뭐 긍휼한 마음 갖는 게 구제예요. 그래야 기도가 진심으로 나와. 그런 기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런 기도 하신 분들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는 금지한 건데요. 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요? 수가 적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해서. 아니요, 부족해서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아, 부족해서. 그건 거짓 겸손이에요. 그거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있는 자로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착각했어. 그것 때문에 택하셨는데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내가 저 이방인 개같은 이방인보다 우리가 나아. 이러고 지금 잘못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은 날 부족해서 택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려고 날 택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니까 어우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야. 저 개같은 이방인도 상종을 안 해. 아니 지금은 주님이 상종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제 너를 택해서 저 강대국 이탈리아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나타나겠다. 그래서 복음은 고압적인 자세나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물론 복음은 값비싼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기도가 쌓여지고 그러면서 복음이요 빛을 발했어. 그 베드로가 이방 석에 문을 여는 장면이 이게 베드로가 이것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했으면요 이방 석에 문이 안 열려요. 베드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먼저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나는 이거 위법인데 법을 교회법으로 이거 안 되는 건데 근데 성령님 하신 걸 어떻게 해? 성령님 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 그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 친구들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에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역교회들이 앞으로 이제 복을 받을 거예요. 계속 우리가 현장 밟고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 오늘 이제 주셨는데 이제 간증하고 함께 사도행전 10장에서 주신 은혜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걸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무시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죠? 이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면 주시는 건데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시냐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야 서로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영접했어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혼육으로 인생으로 영접 안 했으면서 예,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냥 연구하는 거 연구. 이게 많아요. 외국인들 중에서 많아요. 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성경을 진심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가 끝났다. 즉 성령의 계시가 끝났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인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안 하신다. 성령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을 끝이셨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미안하지만 사이비 목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단이 얼마나 크고 상관없이. 주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도행전 7장부터 계속 읽게 하고 있지? 7장에 스테파노 집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네요. 그리고 영안으로 본 거를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스테파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순교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잠이 들었다 그래요. 왜? 내세에서 영원히 사니까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보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세의 것을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스테판 집사는 그렇게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성령을 받고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죠? 사도라는 호칭이 없었어도 집사들도, 그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 그럼 사도행전 8장은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가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근데 그것을 사울한테도 보여주셨죠? 주님이 미리 아나니아 만나기 전에 사울한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나를 따르던 자가 있거든? 가서 너한테 기도해줘. 그럼 너가 눈이 뜨게 될 거야. 내세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넬리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베드로 종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천사가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더니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본인이 율법을 지켰었는데 그 소위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사도 바울, 사울에게도 서로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서로가 이 사람도 경험하고 이 사람도 경험해서 그 한 일을 위해서 그게 짝이 되죠? 그죠?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서 사울한테 가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는, 그죠? 그 경험을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사울은 어떻게 돼요? 환상으로 보여줬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 기도해주면 나 낫는구나. 눈 뜰 수 있구나. 아나니아
사울도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만남에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도 성령을 통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고 베드로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왜? 그날이 되면 나의 영을 나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뭐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성령을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어, 나는 환상도 봤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너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는 죄 천사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사람한테도 역사하셨고 성령님은 이 사람한테도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죠?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만약에 지붕에 올라왔을 때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안 보여주셨으면 어 내가 이제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 먹어도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다 깨끗해질 거니까 그죠? 복음을 전해라. 그거 말이죠. 명령. 그죠? 그러면 베드로도 안심이 되죠. 고넬료의 부하가 왔을 때 안심이 돼서 하는 거 왜 성령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또 고넬료도 안심이 되죠. 주의 전사가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용을 못해요. 주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도 8장도 9장도 10장도 니네가 쭉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 니네가 성령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본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남편하고 아직도 하나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자리를 안내어드려서 그래요. 또는 아직 시간 타이밍이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일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쓰시는 건데 자꾸 여러분이 먼저 뭘 해버려. 변호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사람은 말로 안 변해요. 근데 우리 자꾸 말로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 사람을 만지게 기도를 엄청 깔아야 돼요. 기도의 단을 많이 쌓아라 이거예요. 기도 나랑 맨날 말로만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된다니까? 왜? 저 사람은 아직 성령의 계시를 못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 사람도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그만 괜찮아. 오늘 사도행전 10장처럼 그죠? 고넬료도 안심하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도 안심하고 고넬료한테 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큰 뜻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게 성령님의 계시예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 나는 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봐. 자랑하라고 성령의 그런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사도 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과도 만났을 때 안심을 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그렇게 이슬람 종교의 영을 꺾고 동성연애자 악령을 계속 꺾는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주님이 수영하는 곳에서 할아버지인데 그쪽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만나게 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앞으로 만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야. 왜?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돼서 막 이슬람 종교 사람 쪽을 저기 했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니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뭐 하나가 되지 말래매요. 집에 초대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서에 나오는데 왜 그럼 맞나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타락한 것과 예수님을 아직 영접 안 한 생판 아직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알면서 예수님 영접했으면서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 자들은 이미 끝났어. 배교한 건 끝났어. Time is over. 그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한번 빛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이 또다시 타락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왔죠? 그 사람들하고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랑은 그들과 만나는 거랑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타락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될지 몰라도 아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아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어라고 말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 거야. 상종을 하면은.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빨리 성령님을 너희 안에 모셔야, 물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제는 너희들의 머리로 생각대로 하는 거를 멈추고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계시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를 하실 때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도 비춰보는데 어떤 경우는 오늘처럼 분명히 구약의 성경에 어떻게 됐어?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죠? 오늘 베드로한테. 그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의 뜻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법이 있는데 상법 중에 이렇게 만약에 서류가 있을 때 서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했어. 근데 계약서에 이미 다 타입으로 쳤어. 컴퓨터로 뽑았어. 그 서류를, 계약서를. 근데 거기에 아 5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핸드라이팅으로 필체로 10개월이라고 바꾸죠. 그 위에다 override, 그 위에 겹쳐서 쓰는 거야. 위에다가 10개월이라고 쓰고 사인을 했으면 10개월이 핸드라이팅 한 게 효력이 있어요. 미국 상법의 비즈니스 로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구약 성경에 베드로한테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해원 전도사님, 일기 전도사님, 그죠? 응?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졌으니까 먹어도 된다. 깨끗해졌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맘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저하고 담당하는 그 양이었는데 약간 공인이셨어요. 공인. 요거 유명하신 분. 그분이 저한테 해석을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이름이 안 돼도 되니까 얘기할게요. 그분이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여자를 아내가 있었는데도 그 여자랑 여자친구 된 것은 마치도 다윗이 바세바와 하나가 돼서 솔로몬을 낳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하나님이 혹시 이 여자를 나한테 보내지 않으셨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No, no, no.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내, 그죠? 바세바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죄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왕으로서 다른 여자들 취할 수 있는데 왜 네 부하의 아내를 탐했냐고. 첫 번째 아들은 죽이시잖아요, 주님이. 둘 사이에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은 데려가시잖아요. 밤새 울면서 금식하면 기도해도 딱 데려가시고 나니까 딱 그대로 먹잖아요. 데빗이, 그죠? 다윗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런데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님이 왜 자꾸 기도응답을 해주시냐면은 성령님을 신뢰해서 그래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기도응답을 받아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가 그랬죠? 미국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기도 그냥 속으로만 계속 한 건데 미국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응? 지현조교님, 제가 얘기했죠? 법이 바뀌었다고. 왜?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같이 우리가 주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 많이 젖어있거든요. 옛날에 종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옛날에 종교생활을 했었겠죠. 그냥 주중에는 막 일하고 열심히 막 살다가 남편하고도 싸우고도 아내하고도 싸우고 자식들한테도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사람들한테도 막 고객한테도 뭐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에 딱 교회 가가지고 아 찬송하고 또 특히 장로교 스타일 아 거룩하게 목사님들 이렇게 하자. 자 다음은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죠. 갑자기 경건해지는 거야. 옷도 또 이쁘게 또 입어. 입어. 남편이 옆에서 졸아. 이렇게 꼬집죠. 뭐 창피하게 왜 여기서 졸아. 설교때만 졸아. 오 창피해. 이러면서 막 꼬집어. 응?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했어. 예배 끝나고 또 밥 먹죠. 밥 먹어. 아 그랬어요. 그리고 뭐 또 주방 담당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열심히 밥하고 뭐 하고 또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꽃꽂이 여기 20년 난 하고 있어요. 그러고 새로 누가 꽃꽂이 전문인이 오면 이 자리 내가 내줄 수 없어요. 내가 20년 했어요. 이러면서 응?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누가 간증하게 올리셨대. 누가 어떤 교회에 배교 집단 예수가 없이도 구원 있다는 그런 단체에 들어간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려면 사람들한테 선물을 돌려야 된대. 그래야 장로가 된대.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나도 거기 계속 다녔으면 이랬을 텐데. 그러다가 일단 집에 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거지. 당신이 왜 이렇게 설교 때 졸아? 창피해 죽겠네. 그러고. 아니, 아무한게 권사 웃기더라? 아니, 뭐, 지 아들하고 딸은 이혼 안 했다고. 내 아들 딸 이혼했다고. 나를 그냥 교만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여보? 지는 얼마나 잘나서. 그런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게 바뀌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근데 다 알아요. 예배하면 막 졸고 막 그러죠? 우리 여러분 들을 때 저희가 혼외소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언하고 통역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걸 계속 내뱉기 때문에 여러분 졸린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하지 마, 그건 안 하고 그렇게 말 표현하지 마, 이렇게 말 표현해. 계속 지금 주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설교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까 그러신다고, 야 니네 지금 여기 시간으로 6시에 시작했지? 나 9시까지도 할 수 있어. 주님 그러시다. 우리는 밥도 먹었는데 여기 밤 9시까지도 할 수 있어 딱 그러시는 거야. 주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종교의 때를 빨리 벗어야 돼. 우리 때타올 있죠? 한국 이태리 타올이라 있지. 우리 왜 몸에 좀 불렸다가 밀면은 목욕을 해도 때가 나오죠? 종교의 때를 벗어야 돼. 다 같이 시작! 종교의 때를 벗읍시다. 다 같이 시작! 종교의 때를 벗읍시다. 화성 종교장님도 따라해보세요. 시작! 종교의 때를 벗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몇 명 있는 팀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막 있는데, 또 없어도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진 지금 전도자님들 많은데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그 집안, 그 장소를 꽉 잡고 있는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돼요. 왜? 여기서 딱 악령이, 이간질 악령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단에, 그죠? 무슨 뭐 우리 뭐 조직에, 회사에, 그죠? 집안에, 회사에 역사는 이간질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설명하다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이간질의 악령이 뿅뿅뿅 하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도둑이 뭘 훔치러 갔을 때 가장 강한 걸 먼저 치지 않겠느냐, 강도가. 그죠? 어? 가장 강한 거가 얘기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악령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 귀신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말로만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됐던, 인생이 됐던, 뭐가 됐던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악령을 계속 내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영화 부부싸움 한 거에서 그 큰 칼 갖고 막 하자. 그때 우리 되게 힘들어하죠. 병싸움이야 뭐 등치가 있지만 나는 여자인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그 철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무거운 거야.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만 귀신을 내쫓을 때는 정말 검으로 개를 찔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검을 주셨어요. 검을 써야지. 왜 검은 안 쓰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고. 이성의 말을 하면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한테 역사하는 사탄만 귀신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가지 말고 성령으로를 몇만 번, 몇천만 번 계속 하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럼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일곱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무너져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야 돼. 이건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나도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귀신들 내쫓는 거 나도 이제 아는데, 안다는 게 아니라 지겨울 정도로 해야 돼. 지겨울 정도로. 필요명성하고 나하고 만약에 밥 먹으러 갔죠. 주님이 어디 가서 오늘 밥 먹으라 이러죠. 그럼 어디 가서 사람들 기도해 주라 이러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5시간을 하고 온다고 할 때 몇 번을 흑암 세력을 꺾는지 몰라요. 셀 수도 없어요. 그걸 계속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해. 아무도 몰라. 또는 방언으로 노래해.
노래 부르시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부어주소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면 천사들이 정말 일하는 걸 보여주셔. 응? 그러다니 어저께는 다 끝나고 이제 여보 이제 먹고 집에 가자. 그런데 그 냅킨이 천으로 된 까만색인데 바짝바짝바짝바짝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거야. 어제는 왜? 하나님이 성령 불세례 주실 때 금가루 받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는 뭐 신비주의로 몰아갈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어제는 금가루가 이렇게 냅킨 까만 천 냅킨에 바짝바짝바짝 있더라고. 그래서 여보가 변호사님 이거 찍으래 학생들 보여주려는데 잘 안 찍게 안 잘게 안 잡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 잡혀. 또 그 전날에는 내가 분명히 두꺼운 쇠타, 하얀 쇠타를 입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옷을 벗고 몸을 실제 볼 때 딱 여기 팔이,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이 반짝이 금가루가 쫙 누겼어. 두꺼운 쇠타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갑니까? 하얀 두꺼운 쇠타를 입었거든요. 거기 에어컨이 세니까. 그런데도 금가루가 한가득이야. 그래서 여보! 그러니까 왜 그래? 하고 병사님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보 이거 봐! 이렇게 많이 주셨어! 금가루, 재채, 창가 지역에서 1권에 나와요. 금가루 뿌려주시는 거. 천사들에게 금가루 뿌려주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근데 그게 이렇게 엄청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기도인지 모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금가루가 어떤 주제가 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신뢰해야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처럼 고넬리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한테는 그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나요? 인생의 성령 에브리데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과의 소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딱 일어나고 나 옛날에 있잖아 이런 일 있었어. No. 나 어제 이런 일 있었어.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나 그저께 이런 일 있었어. 그게 매일매일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나 옛날에 한번 꿈에서 이슬람을 봤어. 오케이 그것도 좋아. 하지만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그저께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셨는지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성령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자님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고 저들 때문에 내가 돈을 쓰고 이런 게 참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흥함을 보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너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배목사님하고 홍성교사님하고 이너얼링하면 너무 주님의 존재를 임재를 느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맞다 맞다 하신다고 너무너무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이러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면서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어프로치, 접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받아들여야 순종해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에도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어떻게 돼? 역사하세요. 그게 매일매일 해야 돼.
특히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정교회를 여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 때문에 두 분이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배 목사님하고 제가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뭐 이래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배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즉 성령님께서 저희를 매일매일 중매를 해주세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저희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은 나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만나는 기도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할게요. 성령이여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남들을 비판한 것을, 정죄한 것을 취소합니다. 이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저희가 저희의 의가 옳다고 했다면 내게 아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알라하라바 난난나 오쇼쇼,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이여, 이쇼쇼 오소서. 너희들은 귀한 군사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들임을 잊지 말라. 아가라만 나가라바 사가라바, 너희들은 너희들 뒤에 줄 서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라. 아라라라라 호레레라, 이것은 공직이며 아소서 오소서 오소서. 마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이 되듯이 랄라하라바 타가라바, 내가 너희들의
담당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오소서, 오소서 리더로서 너희들을 오소서, 오소서 기름 부어주노라. 나그레와 나그레 오또또 너희들 뒤에 줄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라. 아예 나그레 오또또 오또또 성령 안에서 하나되라. 아레레레라 호레레레라 하나라.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가 귀한 존재인지 알 것이며 아바야 마르바 타크라바 성령으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바야 마르바 타크라바 오소서 오소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라. 아카카 오카카 오카카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아사카라 오토도 너희들을 지키리라. 이샤카라 오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피로베 목사님에게 대언 전달하러 오십니다. 아르바냐가라바 오쇼쇼 나의 귀중한 소중한 나의 종이여 이에라 하라바 오토도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노라. 아바야 마르바타카라바 너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시시 오쇼쇼 오쇼쇼 바다같이 깊게 깊게 더욱더 오로로로로 화려레라 하네라. 너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사카라바 혼나가라바 오토도 너가 내 곁에 오기 전까지 가이라 샤카라바 혼나가라바 오소소 너는 너의 반려자와 함께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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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녀와 함께 더더더 수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올리라. 아바야 마라바타카라바 내가 너에게 엄권을 줄 것이며 아라라라라 하라라라 더욱더 건강을 허락할 것이며 아야나가라바 오또또 너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리니 예라가라바 혼나나 오또또 오또또 너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라. 예라가라바 오또또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샤샤샤 오쇼쇼 오쇼쇼 너가 내 곁에 오기 전에 너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수많은 오사카라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부어주리니 아라야마 하라바타카라바 너는 더더더 기뻐하라. 내가 너의 편이며 오라르로 하려는 너가 나의 편임을 내가 매일매일 증거하리라. 아샤카라바 오쇼쇼 오쇼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여리고성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천국에서 보여주리라. 아라야마 하라바타카라바 내가 입혀주는 이 전신갑주를 절대 벗지 말 것이며 아바야마 하라바타카라바 너의 이성을 이제 저쪽 아리안나그레바 오쇼쇼 오쇼 성령의 불굴에 던져버리라. 아리안나그레바 오또또 온전히 100%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사역할 때에 아리안나그레바 오또또 남들이 오쇼코레바 오쇼쇼 무너지기 힘들어하는 이 시카레바 그 문화의 사람들도 내가 너와 너의 아내에게 붙이리라. 아라바나그레바 혼나그레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너를 사랑하고 아끼노라. 쇼쇼쇼 오쇼쇼 오쇼쇼 마모니어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단체 이너힐링을 조만간 하러 가십니다. 단체 이너힐링 제가 켜놓고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올 사람들은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단체 이너힐링이 언제인지 또 알려드릴게요. 또 주님이 여러분한테 대언을 좀 많이 이제 좀 주시고 싶으시대요. 왜냐면 여리고성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순종했음에 기뻐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여서 그것을 주님이 이제 받아,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을 좀 많이 전달해주고 싶다고 단체 인원링을 이제 요번 주에는 좀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54장 내주나요? 그러나요? 주시고 내 주함을 없
주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또 연결해서 주시는 것도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문서선교 까부지만 사타나 이제 글씨 재정 크게 해서 재판 들어갔고요. 또 이제 베드로 책도 이제 한국에서 출판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문서 선교 또 이제 또 영상 제작 앞으로 또 뮤직 비디오 위해서 지금 또 녹음 준비 중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 영혼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영상, 어떤 도서, 어떤 이제 영화랄까, 뭐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전도 할 수 있도록 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거고요. 하나님 건 다 여러분 거예요.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 또 페이스북 사역하시는 분들 메시지 공유하시고
공유가 전도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영향력을 계속 주위에 기도하시면서 꼭 우리가 나와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SNS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전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만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드라마 보실 때도 탤런트들, 영화 배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가 기도해 주시겠어요? 보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빠져들지 마시고 중독되지 마시고 또 다스리시는 거예요. 문화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빠지지 마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잠시 여긴 들린 거예요. 여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면서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구원할까 하면서 잠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시고 보다 좋은 부활과 상급을 위해서 천국집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 있나요? 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조치 온라인 주일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주시고 대언 주시고 또 주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다 주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가장 뭘 오늘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순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기존 관념들과 고정관념들과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묶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초등학문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이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천국에 같이 가고 하자니 저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품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천국을 확장시키기로 다짐한 글로벌 조치 가족과 성도들과 전도자님들과 온라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Hallelujah, 예배 잘 마쳤고요. 그래서 성교사님 나오셔서. 네, 오늘 그 코이노니아도요, 여러분이 같이, 다 같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분이 리더를 좀 담당해 주시냐면, 기란 전도사님 오늘 노숙자 사역 나가시나요? 예배에? 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기란 전도사님이 코이노니아 좀 다 같이 하는 거 인도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빨리 편집해서 또 유튜브 가족분들 위해서 올리고요. 지금도 또 여리고성 사역 나가니까 또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 너무
당신은 생명.